조간 브리핑. 2015년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아침부터 심금을 울리는 편지 한 장 소개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고종석의 편지 코너에 실린 고종석 작가의 글입니다. 부분적으로 발췌하는 건데요. 이건 뭐 요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내용이 너무나 아프고 슬프기 때문입니다. 전문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고향에 묻힌 3살배기 난민 아일란 쿠르디에게입니다. 죽음을 비롯한 끔찍한 비극을 통해서만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것도 범상한 죽음이 아니라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만. 3살배기 꼬마 아일란 쿠르디, 너도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됐구나. 내 가족들이 터키를 통해서 무사히 그리스에까지 갔다면 터키 보드롬 해안에 밀려온 너의 어린 시신을 도안통신 기자 데미르 아줌마가 찍어서 전 세계에 알리지 않았다면 너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겠지. 그런데 너도 데미르 아줌마를 통해서 너의 이름을 널리 알림으로써 너의 조국 시리아 내전의 비참함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웠고 여러 나라 정부로 하여금 난민 정책을 새롭게 짜게 만들었구나.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던 영국의 고집불통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아저씨까지 너의 사진을 보고 분노한 사람들의 여론에 굴복해서 시리아 난민 수천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단다. 너의 죽음은 그로써 역사적 죽음이 됐지. 사랑하는 아일란, 네가 너의 보드름 해안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지 얼마 뒤에 내 나이 또래인 영국 왕손 조지가 자기 무릎에 생후 4개월짜리 여동생 샬롯을 앉히고 있는 사진을 보았단다. 같은 시대에 비슷한 나이로 살았던 너와 조지의 삶이 너무 달랐다는데 생각이 미치니까 이 세상의 비참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어. 도대체 선이 무엇이길래, 국경이 무엇이길래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달리 만들 수 있단 말이니. 자본은 형태를 지니지 않은 채 온 세상의 국경을 멋대로 넘나들지만 정작 사람은 이주의 자유가 없는 이따위 세상. 그 깜깜한 밤배에서, 그 깜깜한 밤바다에서 어린 너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빨간 티셔츠에 파란 반바지를 입고 보드롬 해안에 엎어진 채 모래에 얼굴을 묻고 누워있는 너의 사진을 세계는 잊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고민형을 사이에 두고 너의 형 갈립과 함께 얼굴에 웃음을 한 박 담은 채 찍은 사진도 세계는 잊지 않을 것이다. 고향에서 활짝 웃고 있는 너의 독사진들도 잊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악착같이 잊지 않아야겠지. 너의 죽음은 인류의 수치니까. 아일란, 세상은 너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알라시는 너를 받아주셨을 거야. 아저씨는 신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만은 알라신이 계시길 바란단다. 너의 어리고 순수한 영혼을 그분이 따스하게 받아주셨기 간절히 바란단다. 사랑하는 아일란, 너는 단지 시리아인이고 쿠르드족인 것만이 아니야. 너는 시리아인이고 쿠르드족인 동시에 한국인이고 독일인이고 영국인이야. 아저씨도 마찬가지지. 아저씨는 단지 한국인인 것만이 아니고 시리아인이고 쿠르드족이고 이라크인이야. 너와 나는, 우리 모두는 시리아인이야. 그 말은 우리가 모두 지구인이라는 뜻이기도 해. 더 이상 시련도 고통도 슬픔도 없을 곳에서 편히 쉬렴, 아일란.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0년 동안 당의 맨 뒷자리에서 가장 강경한 좌파로 활동한 아웃사이더 정치인 제레미 코빈이 영국 제1야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59%의 득표율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발언은 노동당 당수로서 당연히 난민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코빈은 철도 에너지 회사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이라크전 파병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총리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반전운동가면서 인권운동, 빈민운동가입니다. 그동안에 정리되지 못했던
미정리 사항과 더불어서 이른바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 문안을 작성했습니다. 노사정이 평행선을 긋던 2대 핵심 쟁점이 있었지요. 해고 쉽게 하고 취업규칙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노총이 사용자 정부 측에다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잠정 합의한 건데요.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잠정 합의문을 추인하면은 합의문은 최종 확정됩니다. 중앙위원회는 예정대로 하고 재신임 투표는 좀 연기하되 추석 전까지는 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 중진회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애초 어제부터 실시하려던 재신임 투표를 추석 전으로 미뤘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일부 후퇴로 반대파와의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은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카드 자체를 거둬들이지 않는 한 신문 비문 사이의 격돌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당 안팎의 중론입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산양산삼 막걸리,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 연지연 곰탕, 팡팡 꽃배달, 선대인 경제연구소 공동 제공입니다. 직접 담가먹는 김치가 사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엿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만원에 쿠폰 만원을 더해서 두 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지리산 해발 750m 청정 지역에 위치한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지리산 산양산삼. 그 산양산삼으로 만든 약선 막걸리. 진한 향기에 깊고 부드러운 맛. 이런 막걸리는 정말 처음이야.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고 숙취가 없습니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 지리산 산양산삼 막걸리. 촌사람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촌사람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1899-4188.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당 홍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홍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com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12면을 보면 말이죠. 노동계 타협과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취업준비생의 울분, 네, 이런 소제목이 있는데요. 정규직 노조 탓에 내 자리가 없다. 청년의 분노를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네. 결국 한국노총이 이 타협에 합의를 해준 것은 이 같은 청년들의 분노를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못 본 척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에서였다라는 조선일보 나름의 해석입니다. 청년단체 청년이여는 미래가 지난 5월 19세에서 34살 사이에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내용도 있는데요. 63.9%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이 단체 등 5개 청년단체가 지난 7월에 임금 피크 제도의 청년본부를 발족해서 작년 기득권 근로자가 양보하라 라면서 수시로 집회를 열고 있다라고 조선일보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 청년이 여는 미래. 어떤 단체인지 제가 그 단체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습니다. 극우 논객이라 할 수 있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가 연결돼 있고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삼성 비판을 비판하고 또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과의 면담을 홍보했고 영화 연평해전 김학순 감독과의 면담 행사를 안내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를 환영한다라는 논평도 발표했습니다. 어떤 성향의 단체인지 뭐 대략 짐작이 가시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성향의 청년단체 입장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정규직 과보호가 청년 실업의 원인이다. 청년과 노동자 이간질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라는 올 3월에 논평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을 만든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코 아니다. 진짜 문제는 임금과 고용 없는 성장이다. IMF 이후에 노동소득 분배율, 즉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해왔다.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실질 임금이 공격받고 있다. 2007년에서 2012년 동안 실질 임금은 2.3%나 하락했다. 이처럼 수년 동안 정규직의 실질 임금은 낮아졌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나아지지도 청년 실업률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반면에 재벌들의 재산은 늘어만 왔다. 대표적으로 10대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은 2009년 288조 원에서 2013년 522조 원으로 4년 만에 234조 원이나 증가했다. 국내 총생산의 36%에 이르는 규모다. 경제 위기 시대에 기업들은 돈이 있어도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 수익이 나지 않으니 엄청난 잉여금을 쌓아두고도 고용을 늘리는 데 쓰지 않는 것이다. 청년 실업의 주범은 어마어마한 잉여금을 쌓아두고도 일자리 창출에 돈을 쓰지 않는 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깎인다고 해서 그 잉여분이 고용 창출에 쓰일 확률은 별로 없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하락시킨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조건 전체를 하락시켜서 청년들에게 저질 일자리를 강요할 뿐이다. 애초 정부의 목적은 경제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자리의 하향평준화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를 요구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놓고 어제 노사정이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자, 노사정 합의안을 보게 되면은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한국노총이 굴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문구만 보면 한국노총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추진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노총이 양대 쟁점에 대한 논의 시작에 동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 합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해왔다. 어제 한국노총이 동의까지 해준 마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불을 보듯 뻔하다. 행정지침은 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노사 양측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정부가 중재한 형식을 빌려서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구나 한국노총이 가이드라인을 노사 합의도 아닌 노사 협의로
추진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정부의 일방 독주에 제동을 걸 방법도 없게 됐다. 결과적으로 한국노총은 노동법의 기본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정부 여당의 반민주적 폭거에 조연 노릇을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다. 이는 정부가 한국노총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추진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헌법을 한마디로 무시하는 그런 합의였다. 이런 지적이죠. 지금 한국노총 내부는 물론이고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전체의 총의를 모은 합의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죠. 영국 야당 노동당이 정통 좌파 의원인 제러미 코빈을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영국 정가의 경랑이 일고 있는데요. 자, 이로써 영국 노동당이 이 정통 좌파 정당으로 거듭나는가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 무려 60%의 득표를 기록했는데 유력 후보 버넘의 경우 19%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3배 차이로 득표를 한 거지요. 이 제러미 코빈이 말입니다. 1983년에 하원에 입성하고 7선을 하는 동안 만년 비주류 신세였는데요. 진축을 반대하고 철도의 그 재국유화를 주장하는 이런 정통 좌파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당선 직후에 노동당 예비내각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즉각 사퇴하는 등 이 노동당은 거센 풍랑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전후 노동당 역사상 가장 멍청한 선택이라는 경악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토니 블레어 노선을 추종하는 당 현대화론자들은 우리는 이런 영화를 전에도 봤고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1980년대 대처 정권의 집권 뒤 노동당이 좌파 노선을 견제하다가 몰락한 역사를 상기시킨 겁니다. 하지만 코빈이 압도적으로 당대표에 당선된 이상 그를 중심으로 해서 당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처 이즘이 통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대처 이즘의 폐해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빈의 정통 좌파 노선이 과연 영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국민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는 또 다르게 봐야 한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 사설인데요. 박근혜 정부와 너무나도 다른 오바마의 노동개혁 이런 제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연설에서 내 가족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면 나는 노조에 가입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노조 때리기에 혈안이 된 우리 사회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되지요. 오바마 행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는 행동으로 거듭 증명되고 있는데 8월 27일 미국 노동관계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하청업체 종업원들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이 내용을 또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1년에 15,000달러 미만으로 벌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가서 직접 해보라 라면서 불을 당긴 것이 촉매제가 됐습니다. 한겨레는 눈길을 우리 사회로 돌리면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합의 시한을 들먹이면서 애초 입맛대로 노사정 타협을 도출해냈다는 이야기죠. 사회적 대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그런 행태가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는 것은 반성과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겨레가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말에 경제적 불평등이야말로 미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면서 점차 심해지는 불평등을 방치했다가는 사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이보다 나을까요? 결코 미국에 못지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부 여당의 행태는 반성과 전환은커녕 오히려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서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죠. 2822일 동안 천막 농성을 해야 겨우 노동자로 인정받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300만 명을 웃돌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이 존재하는 참 슬픈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면서 노사정 대화를 무시하고 관련 입법을 강행하겠다 밝혔죠. 물론 어제 대타협을 통해서 다른 국면이 조성됐습니다만은 한겨레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분석해보니까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99건 가운데 91건이 최장 3년 4개월째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정리해고 규제법안 여당 의원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개정안 보면은 그 여당 의원의 그 입법안들이 있었다는 거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즉 정리해고 관련 법안은 9건인데 여야 의원 모두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서 정리해고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거죠. 자, 정리해고 요건 강화, 그러니까 함부로 정리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대선 공약 위반, 이건 뭐 사실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0세에서 2살까지의 자녀들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려면 부모의 취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앞서서도 맞벌이 외에는 종일반 맡길 수 없다. 뭐 맡기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보도를 중앙일보로부터 인용해서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말이죠. 취업이나 간병, 장애 같은 사정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하루 6시간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종일반 이용을 못하는 전업주부들의 반발이 크겠죠.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취업모, 그러니까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평균 6시간 42분이었고 가장 보육도움이 필요한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낮 2시였는데 이 점을 감안하면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맞춤반을 이용해도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는 겁니다. 한겨레를 보니까 말이죠. 복지부, 뭐 일전에 무상보육에 있어서 전업주부 차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월에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전업주부가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물리적인 제한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뒤집는 거죠. 약속 위반, 뭐 하여튼 윗물이 저러니 아랫물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41살 김모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전업 또 취업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겠다라고 공약해왔는데 이제 와서 전업주부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구직 등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종일반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경민 참여연대 간사는 무상보육 합리화 과정과 별개로 정부가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모의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복지를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아, 정말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 노동개편안도 보더라도 이 어른 세대, 아버지 세대와 아들, 딸, 자녀 세대 사이에 갈등을 촉발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밀어붙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업주부와 직업 여성 사이에 갈등을 촉발시키자는 참 불온한 음모. 이게 정말 문제 많은 정권 아닙니까? 어르신들 아니었으면 박근혜 대통령 시대도 불가능했겠죠? 조선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면서 내년부터는 장수수당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도 폐지하거나 추가로 수령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장수수당은 87개 시군구에서 월 2만 원에서 10만 원씩 14만 8,040명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그간 장수수당 받으셨는데 이거 못 받게 됐네요. 예. 기초연금이 얼마나 많이 지급되면은 장수수당 안 받으셔도 된다.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세계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연 천억 원 규모의 원전 지원금이 공공시설 설치 등 본래 용도와는 다르게 선심성 사업에 쓰이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뭐 축제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군요. 피해 주민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돈 쓴 곳 확인하기 어려운 기타 사업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지원금은요, 원전이 들어선 지역의 반경 5km 내에 주민들에게 1989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이석구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부르는데, 참고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권익은 물론 시민들의 방송 제작 참여를 증진시키는 기관. 그런데 예, 그런데 여기 지금 7명의 간부급 경력 지원 채용 과정에서 5명이 청와대나 정부나 여당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예. 적절합니까? 이게 시청자 권익 증진 사업을 담당하라고 했는데 웬 청와대, 여당 또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옳은 인사입니까?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새로 출범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예. 기존에 그 업무하던 직원들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 국회 업무라든지 정부 업무 그런 공공 업무를 좀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신생 공공기관으로서는 좀 필요한 경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7명의 간부 중에 5명이나 필요합니까? 무슨 시청자 권익 증진하는데 무슨 청와대 경력이고 여당 경력이 무슨 그게 큰 중요한 이력입니까? 전체 시청자 재단 인원이 한 100명, 1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게 저 우리 저 의원 사무실에서 요구하니까 해당 인사들 청와대나 여당 경력 누락한 채 자료줬죠. 처음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간략하게 아마 핵심 경력만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송통신의 중립성, 언론의 중립성을 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 안 되죠. 이석우 씨에게 기대할 것을 기대해야지.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통 모르는 모양. 전직 시사평론가인 이석우 씨는 대표적인 극우 패널. 그가 종편에 나와서 한 말을 들어보면 댓글이 대선 개입했다. 이거 사과하라는 거 하나. 댓글이 대선에 개입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게 사실상 없습니다. 굳이 하나 따지자면 문재인 후보 하나 딱 나옵니다. 예, 예. 문재인 후보 단순 비방이면 비방입니다. 대선 개입이라고 볼 수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걸 대선 개입했고 사과라는 겁니다. 대선 댓글 개입 아니다라는 보는 국민들도 어쩌면 수천만 수백만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사과하라? 그 법원에서도 웃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건 분명하지만 네. 지금 새 시대에 하고 있는 이 내용은 과거 시대와 전혀 다른 이 시대에 맞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과거 이야기를 끌어붙이는 그 자체도 안 맞는 것이고 네. 그 분명히 봐도 그 내용은 그 포기성 발언이고 자칫하면 포기가 될 수 있는 그 소지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 하나로 해서 포기가 아니다.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가 잘못된 설문조항에 의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폭이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이런 여론 선동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는 노무현을 종북에 빗대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JTBC에서 하차하게 되고 우익 세력에서는 그쪽을 공격할 때 결국 종북 아니냐 북하고 잘 지낸 건 아니냐 핍박이라고 한다니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어떤 이념적인 아니, 지금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북이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 내가 종북으로 본다 뜻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종북이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북하고의 관계에서 네. 북하고의 관계에서 너무 북의 전략에 말려들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무슨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을 이롭게 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좀 다른 면도 그러니까 있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뭘 이렇게 했죠? 잠깐 남북 대화를 한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도 남북 대화했고요. 기본 합의서 만든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박정희 대통령 올라와서 좋아요. 7.4 공동성명 안 만들었습니까? 아니 종북이에요 그게? 남북 대화가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가 종북이냐 남북, 말이에요. 종북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사회에 종북이 가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면 분명히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죠. 한동안 안 보여서 자숙의 길을 걷는가 했는데 갑자기 문창극 씨 총리 발탁 시점부터 얼굴을 내미는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 공보실장으로 이런 건데 문 후보자 측이 조금 전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또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우 총리실 공보실장은 조금 전 청문회 준비단 명의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문 후보자가 칸 교회 강연에서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당해 언론사에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압권은 문창각 씨 퇴근길에 취재 중인 국민TV의 기자를 밀치는 행패까지. 나 합의를 해놓고 왜 이겨요? 기자들하고 같이 하세요. 기자들하고 같이 합의하세요. 이서구 씨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어쩌면 수천만 수백만이 될 겁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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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임, 거래처에 환 하나 보내주세요. 정말요? 아니, 미숙임한테 꽃 보내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부장님, 꽃배달하면 팡팡 꽃배달이에요. 모르셨어요? 팡팡 꽃배달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 주문하면 그때마다 10% 적립이 되고 소개받은 친구가 팡팡 꽃배달을 시키면 또 저한테 7% 적립되고요. 그렇게 해서 쌓인 포인트로 영화, 여행, 명품 쇼핑은 물론 만 포인트부터는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고요. 미숙임, 팡팡 꽃배달 내가 보낼게요. 어머, 부장님! 부장님이 주문하실 거면 팡팡머니 추천인은 저로 해주세요. 네? 팡팡 터지는 혜택과 즐거움, 팡팡 꽃배달.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팡팡머니 앱을 설치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네이버에서 팡팡 꽃배달을 검색하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와규를 한가득 넣은 가마솥에서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국내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온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하락 등 요동치는 세계 경제 흐름을 면밀히 짚어드립니다. 출범 3년과 슈퍼차이나 리포트 론칭을 기념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푸짐한 보고서 구독 이벤트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리포트 베스트 20, 저성장 시대 경제의 큰 흐름에서 찾는 투자의 기회 보고서와 5대 경제 이슈 긴급 정리 특강 수강기회 등 3종 세트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문의는 070-7584-2050, 070-7584-2050.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중앙일보 20명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인천국제공항의 단기 주차장 주차요금이 최대 12,000원에서 24,000원으로 아이고 더블로 뛰는군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같은 주차비 인상안을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국토부와 협의가 끝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행객보다는 환승객이 보다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조처라고 하는군요. 5시간 이내의 주차비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뭐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신문에서 간통죄 폐지 6개월 이후에 대한민국을 조명한 기사가 있습니다. 2015 불륜 리포트. 결혼한 남자 40%가 간통해봤다. 네, 기혼 남녀 2,000명의 인식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기혼 여성은 어떻게 나왔느냐.
10.8%가 불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 2.4%포인트 늘어났고 여자의 경우 4.3%포인트 늘어났다고 합니다. 불륜이요? 자, 잘못된 만남 25%가 직장 동료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남자의 38.6%의 상대는 성매매라고 하는군요. 서울신문 신면 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혐의. 예, 이와 관련해서 17개 마약 주사기 미스터리를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2년여에 걸쳐서 15차례 마약을 투약하고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서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에 대한 그런 부실 수사 논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주사기, 그러니까 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와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공범 5명을 주사기에서 채취한 DNA와 대조했지만은 일부 주사기의 경우 일치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사기 사용자의 신원을 모두 밝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지요. 당연히 부실수사 의혹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10일에 국회 법무부 국감장에서는 법무부가 이 김무성 대표 사위 사건 공범들의 마약 전과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임내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이 김무성 대표 사위와 함께 기소돼서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배모 씨와 노모 씨의 마약 전과가 없다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노 씨는 이 2013년에 대마 흡연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에는 코카인, 엑스터시를 투약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배 씨 역시 2014년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아직 확정 판결 난 것이 없다. 그래서 전과라고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국사편찬위원장 5명. 예,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상당히 주목됩니다. 중앙일보 14면에 1994년 이후에 현직을 포함한 국사편찬위원장의 그 입장을 들어봤는데 국정화에 반대한다 이원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성무, 반대한다는 이만열, 그리고 반대한다는 유영열, 반대한다는 정옥자, 반대한다는 이태진, 예, 그리고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죠. 유영익 씨. 예. 이승만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비유했던 인물입니다. 아주 극우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과 또 현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모두 다 입장을 안 밝혔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신면을 보겠습니다. 무턱대고 항소했다가는 형량이 도리어 늘어날 수 있다.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좀 형량을 깎으려고 이 재심을 청구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상급심으로 가서 도리어 더 큰 형량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이 기사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턱대고 항소하지 말아라. 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최근에 대법원에서 상고를 제한하려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일단 항소하고 보자 이러면서 항소권 남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항소 이것도 국민의 권한 아닌가요? 삼심제의 근간 이렇게 부정당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7도, 부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은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클 것이라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한국일보에 실린 장정일 칼럼 문학의 얼룩 이란 제목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숙 사태로 촉발된 표절 논란 이것에 대해서 장정일 소설가가 정면으로 이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많은 논자들은 많은 논리가들은 표절이 횡행하는 이유로 작가적 양심의 실종과 표절을 감시해야 할 문학장의 오작동 그러니까 구조의 허점을 제시한다.
하지만 내 희미한 기억으로는 움베르트 에코도 장미의 이름을 낸 직후 그리스 작가의 소설을 도용했다는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그리고 신경수 건이 일단락이 난 현재 다른 젊은 작가를 불쏘시기로 해서 새로운 표절 논의가 번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개인이나 구조로 설명되지 않는 제3의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문학은 자기 자신 안에 얼룩을 가지고 있다. 논자들은 그 얼룩을 영양, 모방, 패러디, 패스티시, 인용 등의 심급이나 기법으로 세분화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세분화하든 문학이 존재론적으로 안고 있는 얼룩 자체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를테면 김영하의 2012년 이상문학상 수상작 옥수수와 나는 슬라보의 디제기 애용에서 유명해진 농담, 자신을 옥수수 아리라고 착각한 사나이를 기본 동기 삼아서 쓰여졌다. 이런 경우가 무엇으로 지칭되든 옥수수와 나가 문학을 가능하게 하는 얼룩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흔히 창작이 먼저고 표절이 그 뒤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절이 먼저고 창작이 그 뒤를 따른다. 저 옛날 프로레슬링은 쇼라는 폭로에 마음이 상했던 레슬링 팬들처럼 문학도 이제는 자기 근거를 고뇌하고 추궁할 때가 됐다. 문학은 직접 인용부호를 삭제한 자유간접화법, 즉 표절이다. 예,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문학의 얼룩, 예, 문학은 곧 표절이다라는 장정일 소설가의 입장입니다. 아주 선명하지요. 신경숙 사태에 대해서 신경숙 소설가를 말하자면 두둔한 쪽, 엄청난 그런 그 지적과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장정일 소설가도 그 비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